달콤한 통닭. 오늘은 뭐해? 안녕하세요. 달콤한 총각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실방 준비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달총이가 추가로 조금 더 가지고 와서 영상을 실방할 때 같이 한번 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아시다시피 달총이는 뭐 제일 낮은 등급의 아이는 판매를 안 해요. 자, 뭐 그냥 흔히들 막 5,000원씩 막 이렇게 파는 그런 아이들은 판매를 안 하고, 일단은 그래도 종자가 고급 종자 아이들로만 선별을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할 거고요. 언제나 그렇듯이 이쁜 아가들 위주로만, 자, 달총이가 선별을 해서 가져다가 놨으니까 요 아이들, 준비된 아이들 조금 보여드리고, 자, 이렇게 예, 사전 찜이 가능하시면 찜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아이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 아이,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아이 같으세요? 자, 요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아이가 뭐냐면은 몬타니아 선별 종자예요. 자, 딱 보기에는 라인도 까만 손톱에 라인을 잡고 있고 막 이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예, 슈퍼클론이나 이런 예, 황진이나 이런 계열 아이로 보실 수도 있는데, 요 아이는 몬타니아입니다. 몬타니아. 자, 몬타니아 선별 종자로 키운 아이고요. 입성이랑 이렇게 환엽 타입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종자는 정말 이쁜 종자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뭐 미국벨, 뭐 스타벅스 금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요거는 핑크. 자, 핑크예요, 핑크. 자, 그리고 그 영상에 나갔던 이모님한테 저번 주 금요일날 실방하면서 중전을 달총이가 판매를 좀 했었죠. 자, 중전을 지금 더 예, 요청을 해가지고 있는 거 그냥 실을 다 말려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모님이 가지고 계신 중전은 이제 작은 사이즈들, 많이 작은 사이즈 중전 말고는 이제 안 가지고 계세요. 자, 여기 하나, 좀 작은 사이즈 둘, 그리고 3개, 4개가 준비가 돼 있어요. 오늘 4개를 추가로 더 가지고 왔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소하신 요거, 자, 요거 딱 보시면 여러분들 그냥 몰개인 같죠. 자, 이렇게 보세요. 몰개인. 자, 몰개인 같은데 요 아이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요게 뭐냐면 칼리스토예요. 칼리스토. 자, 칼리스토. 자,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계시던 칼리스토하고 이름은 똑같습니다. 자, 근데 다른 타입의 아이예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요거는 선별 종자 헬리아인데, 여기 조금 예, 터지긴 했는데 그래도 입장 라인이랑 이렇게 보시면 돼요. 헬리아.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는, 뭐 많이는 못 보셨을 거예요. 아시는 분도 아실 건데, 자, 칸타빌레. 자, 칸타빌레가 몇 개 준비를 했어요. 자, 그리고 요 아이도 칸타빌레예요. 자, 입장이 이제 묵으면 묵을수록 두꺼워지고 넓어져요. 자, 요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성장점 있는데 지금 나오는 애들이 환엽으로 나오죠. 뭐 작은 사이즈도 있고 좀 큰 사이즈도 있고 그래요. 자, 그리고 요 아이는 핑크 선별 종자고요. 자, 입성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입장 길이감이랑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핑크. 요 일반 핑크, 요 핑크가 있고, 요거는 일반 핑크. 자, 아까도 핑크 하나 또 보여드렸죠. 그리고 황진이 오페라 하나 준비가 돼 있고, 뭐 메탈 프라임. 자, 그리고 요거. 자, 요거. 요게 지금 덜 묵은 상태. 자, 요게 몇 개가 있어요. 오늘 준비한 게 요것도 같은 아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요게 묵으면 어떻게 올라오냐면 요렇게 얼굴이 나와요. 자, 입성이 요렇게 되는 아이예요. 이 아이 이름이 힐러리예요. 힐러리. 힐러리. 요것도 저렴하게 드리니까 한번 예, 실방에서 한번 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버킹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다른 이름일 거예요 아마. 요것도 그 지금 매니아 이모님한테 받아온 아이인데 요게 이름이 아마 다른 이름으로 알고 있어요. 자, 요 아이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아이하고 요쪽으로 오시면 여기도 하나 또 있어요. 자, 입성이랑은 되게 좋아요. 네. 자, 그리고 요쪽에 요 아이하고 요 아이하고 자, 같은 이름이에요. 요 아이 같은 이름이고요. 요거는 붉은 빛감으로 올라오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될까? 핑크 타입? 자, 핑크 빛감 레드 다이아 타입? 허니 핑크 빛감이 도는 아이도 있고 요렇게 새빨간 아이. 예. 요거 말고 좀 이제 반질반질하지 않고 반투명으로 돼 있는 예. 그런 색감의 아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레드쿠스예요. 레드쿠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거까지는 그래도 종자가 조금 많이 있어요. 자, 근데 요 종자 레드쿠스는 잘 없을 거예요. 자, 갖고 계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준비를 하나 했고요. 자, 인보처에서 그냥 야금야금 빼왔어요. 자, 그리고 엘마르스 오리지널이니까 요것도 한번 예, 실방에서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 거고, 요것도 칸타빌레. 자, 그리고 요거는 카사노바. 자, 요거 환엽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리고 요쪽으로 요렇게 오시면, 자, 골드미르. 자, 유리젤 금. 자, 포트는 18cm 포트예요. 자, 그리고 요것도 젤리인데, 자, 요거는 실방에서, 예, 이름이 뭔지 오픈을 할게요. 자, 그리고 요 아이. 자, 요 아이도 예, 젤리예요. 그리고 요 아이는 젤리가 아니고 일반. 자, 이렇게 요렇게 해서 자, 이렇게 큰 사이즈들도 준비가 돼 있고요. 자, 여기 있는 요 아이가 시몬. 요게 환엽 적토마. 요것도 선별 종자예요. 자,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게 니폰마리아 금. 그 옆에 있는 게 주피터예요. 황금 주피터. 자, 황금 주피터. 주황 노랑 빛감으로 물이 드는 아이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조금 여러분들이 생소한 아이들하고 해서 준비가 돼 있고요. 이쪽에 있는 요 아이, 자, 요 아이,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사이즈 무지막지하게 크죠. 자, 이 폭이 40cm예요. 자, 폭이 40cm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지금 이게 엄마 얼굴이고 이게 자구아가인데 자구아가는 입장이 짤뚱하게 나오죠. 자, 짤뚱하게 나오는데 이것도 자구서부터는 좀 짤뚱하게 나오는 편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달총이가 요거 한 250개 정도 판매를 했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달총이에요. 달총이. 자, 목도리를 쭉 둘렀죠. 이렇게. 자, 이게 달총이 금종자예요. 자, 금종자. 자, 오늘 이동하다가 요거 보세요. 아이고 씨, 요거 하나 해먹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나마 여기 위 안쪽이 입장이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리고 성장점 있는 데는 봉황포물에서 짤뚱해지고 있죠 지금. 요것도 이제 여기 있는 입장들이 다 해엽이 지고 나면 짤뚱한 입장으로 지금 여기 자고 나오는 입장처럼 이렇게 짤뚱하게 자리를 잡을 것 같아요. 자, 달총이가 지금 계속 굳히고 있어요. 굳혀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또 구매를 안 하셨던 분들한테 이렇게 나눠드리도록, 예, 좀 저렴하게 드리도록 할 거예요. 달총이는 원체 저렴하게 판매를 했기 때문에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예, 그대로. 자, 처음에 출시했던 가격 그대로 드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실방 준비는 일단은 요 정도 이렇게 일단은 맞춰 놨고요. 자, 여기 빈자리에 지금 내일 봐서 추가로 더 이렇게 자, 보충을 해가지고 여러분 실방할 때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준비되어 있는 아이들 이렇게 사전에 미리 좀 보여드렸고요. 자, 실방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시다시피 달총이는 종자를 제일 낮은 등급 아이는 취급을 안 해요. 그 위에 등급도 취급을 안 합니다.
자, 대부분 다 달충이는 거의 상품. 자, 종자가 조금 높은 등급의 아이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저렴하게 될 수 있으면 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자,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구독, 좋아요는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자, 달총이한테 많은 힘이 되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달콤한 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